죄송합니다, 사모님. 면목 없습니다.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? 딸년이 아파서 돈이 필요했어요. 집이 망했다길래. 그냥 저도 모르게. 죄송해요, 사모님. 근데 왜 돌아오셨어요? 왕 사모님이 제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전화를 하셨어요. 병원비를 대줄 테니 돌아오라고. 그냥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. 그런데 아버님, 잘 돌봐주세요. 가보겠습니다. 사모님, 근데 저 드릴 말씀 있어요. 정말이에요? 네, 봤어요.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. 경찰에 얘기하셨어요? 아니요. 왜 안 하셨어요? 그게 해야 할까요? 그 사람 아닐 겁니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